지난해 있었던 엄청난 군사적 긴장 고조 강대강 충돌인데요. 5월, 6월, 7월, 8월 쭉 보시면 북측이 강대강 전략을 얼마나 꼼꼼히 치밀하게 실천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월 23일 날 미국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가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북은 똑같은 거리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똑같은 거리였어요.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바로 북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한미연합 해상훈련 지점하고 거의 똑같은 거리로 때렸습니다. 거의 비슷한 강도로, 날짜도 비슷합니다.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을 했습니다. 다음 날그 잠수함이 출몰에 따른 지역, 비슷한 지역에다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돌아가던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로 재진입했습니다. 북은 초대형 방사포를 날렸습니다. 전술 유도 미사일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실전입니다, 지금. 이미 실전 상황에 돌입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10월 6일부터 8일 3일간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한일 연합훈련을 했죠.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북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하고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염두에 두고 그 훈련에 상응하는 것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출원해서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은 포사격 훈련에 대응했습니다. 14일 오전에 한국군 포사격 훈련을 하니까 오후에 북은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우리는 이것을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합니다. 북측도 통상적인 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한 안보입니다. 안보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보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평화입니다.